제3교시 예비령입니다. 제2간도관께서는 시험실 응시 현황표에 의거 3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간도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간도관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십시오. 수험생은 3교시 영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수험생은 답안지 뒷면에 표기된 수험생 준수사항을 읽고 그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은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표기하십시오. 제1, 2간도관께서는 수험생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3교시 준비령입니다.
섬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섬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문제지만을 섬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섬생은 문제지 문형 홀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8면인지 확인한 다음 답안지에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수험생은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영어 영역은 1시 10분부터 불량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며 1시 7분부터 음질 테스트 및 안내 방송이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방송에서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3교시 종료 10분 전입니다.
제3교시 종여령입니다. 수험생은 필기 도구를 넣고 답안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각각 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교시에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응시할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감독관께서는 수량 확인이 끝나면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